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피싱의 위협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의 피해, 알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최근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피싱의 유형들을 알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내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또는 액정이 깨졌어요 라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휴대폰 고장을 빌미로 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거나 휴대폰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자녀가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냅니다. 수리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은행계좌 또는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는 인증을 위해서 문자로 전송된 링크에 접속해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휴대폰 수리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일련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기프트카드 금액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자녀의 문자를 수신받았다면 반드시 자녀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카드사를 사칭해서 대출금을 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저금리 대출 광고 내용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광고에 현혹되어서 대출문에 통화를 하게 되면 저금리 대출 심사 승인을 위해서 기존의 대출 이력이 필요하고 현재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서 일부라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저금리에 현혹되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법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 문의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사기범은 문제없이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유도한 뒤에 자금을 편취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실제 카드사의 대출을 받아서 일부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후 카드사를 사칭해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면서 자금을 편취합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광고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통화도 문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